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602일째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과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4장 1절에서 11절 4장 전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대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곧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릇되어서 하나님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회개가 곧 능력이다. 그런 우리가 메시지를 좀 누리고 우리가 좀 회개하는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도 회개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 학교, 사회,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나, 이 인물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이죠. 요나는 이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 이후에 다시 한번 전성기라고 할 때에는 제2의 전성기랄까요? 이 나라의 이 전체 나라와 민족이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통치했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고 그때가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강국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강국 중에 이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자기 나라 아닌데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메시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가 하나님이 그걸 또 발견하셔가지고 또 제비 뽑아서 또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또 삼켜서 다른 사람 보내지 않으시고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마침내 선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그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회개하고 재앙을 면했습니다. 3장 4절에서 10절을 조금은 길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라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한번 보십시오. 이 어거지로 억지 심정으로 가서 햇살 하룻길 가서 굉장히 짧은 말을 했는데 바로 회개한 겁니다. 니느웨가 바로 회개했죠.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왕까지 들렸고 왕도 듣자마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이게 회개 행동입니다. 재를 쓰고 앉는 것이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굉장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보통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이긴 한데 굉장히 깊은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돌이키면서도 깊은 회개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회개만 안 돼요. 굉장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 내가 이게 죽게 되었구나 이 심판이 이게 보통 심판이 아닐 텐데 내가 이게 돌이키려면 제대로 돌이키자 이 이방 왕도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서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법령까지 여러분 요즘에 이 forcing 하는 것 법령 가지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실랑이가 우리나라나 뭐 여러 각국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혹시나 사람의 조금 자유가 조금 억압되더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뭐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중하다는 것을 나라 차원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뒤에 뭐 판단받고 비판하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까지도 그러니까 비상사태인 거예요. 비상선언. 여러분 이게 여객기도 착륙이 이게 아주 필요할 때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이 법을 막론하고 가장 가까운 공항 그 비행기가 어느 국적임에 상관없이 내리게 돼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법을 초월해서 비상선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중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의 뜻만 비춰둬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깊은 회개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고 야 기쁘다 내가. 이 백성이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내가 주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즉각적인 축복을 하여 주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8절에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아마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이든지 상관없이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상복을 입고 우리 진짜 죽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라는 것이지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죄된 행동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가림, 눈앞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강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Give it a chance.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해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속담에 속된 말에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있어요. 이 강단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면서 그런 마음들 때 있죠. 아주 세상에 아주 그냥 찌들어 살 때 그래 그래도 믿져야 본전인데 까짓 거 내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이 혹시라도 약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 이게 결론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 문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뭐 그 모양은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해내고야 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순손 회개하며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한번 집에 가서 정말 외워보시죠. 한번 여러분 미간에 한번 적어보시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너희 미간에 문설주 한번 적어보시죠. 다른 것 말고 이 회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 복음의 말씀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보게 됐어요.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싫은 거예요. 4장 1절에 심히 싫어했다. 노하였어요. 막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고 막 분노가 막 화가 나고 알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것 같아요. 요나가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여러 깊이 해도 이건 나쁘지 않아요. 이 분노를 보자니까 질투예요. 질투. 사실은 질투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배경을 보게 되면 참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자기가 속한 민족은 니느웨의 이 은혜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황금시대로 불릴 정도로 사실은 당시 요 당시 아수르보다 훨씬 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요나가 속했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아주 막 돌아볼 것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막 인신 제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을 갖다가 뇌물 주고 사고 이런 일들이 아주 성행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내외적으로는 부국 강경하다 할 만한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것은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한 아주 그런 핍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 이 사람 얘기하죠. 이 당시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죄를 행했는데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여로보암에 행했는데 그 죄를 따라서 그 행하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아주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무섭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여러분 이게 아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사로잡혀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나가 보게 되니까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는 자국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풀지 않는 숙제예요. 숙제는 반드시 주어졌어요. 거룩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풀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요나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민족이 가면서도 야 이거 니네 돌이키면 어떡하지?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줄 텐데 그 대목은 오늘 나오죠. 4장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인내하시고 2절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좋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니네 돌이키면 내 민족은 참 뭐가 되는 거야? 자괴감이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용서의 역사를 요나가 차마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그랬어요. 사실 한국 가서 아 정말 요나의 심정 제가 뭐 죽겠다 그 말은 아닌데 막 악법을 봐도 막 교회가 그냥 내 사리사욕 채우는데 아 그거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의인도 아니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건 아니잖아요. 요나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 이건 아니잖아. 내 민족. 좀 미국의 로데웨이드가 뒤집혀지는 거 뭐. 야, 하나님 미국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미국 사람이 아직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아, 이 민족이 이래서 미국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동성애법도 저지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땅이 한번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한번 헌법재판소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 법적 기관의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타락해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에 당연히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다 눈감아 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도덕적인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반드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분명히 기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걸 보니까 아 이게 너무 만약 그 회개하게 되면 니느웨야 당연히 주님이 구원해 주 알았는데 내 민족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곧 임박할 진노를 보느니 아, 죽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정말 우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게 되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G7 얘기하고 뭐 계시록의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섰는 자가 넘어지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 부국강병해져서 뭐 할 건데 도대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악법이 통과되면 부국강병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기구들이 다 지금 중국 산하의 공산주의랄까 사회주의 세력들의 잠식이 되었죠. 그것에 태클을 건 것이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Enough is enough. 충분해. 우리 할 막 그래, 선을 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 시켜서 대법관도 바꾸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믿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기도와 이 민족의 기도, 이 미국의 기도가 쌓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어요. 이건 눈물나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빠른 민족, 회개에 이 기도를 쌓는 민족, 회개에 정말 이 돌이키는 정말 이 강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민족을 주님은 단번에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마가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오늘 요나서가 쓰여진 시점부터 40년 후에 정확히 니느웨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경고를 하셨어요. 알고 계셨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것. 요나가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 이치에 대해서 선지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역사에 따라서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요나가 되어서, 아니요, 요나 이전에 모든 사사가 되어서, 아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갈대와 우르 같은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하고 뇌물 공예하고 하나님을 멀리 사는 그 땅에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민족과 나라가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설교가 지금은 뭐 홍수 시대입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틀면 뭐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의 영상에 그 설교가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을 후벼파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소위 인기 있는 설교들, 인기 있는 목회자, 인기 있는 어떤 듣기에 좋은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요. 제가 어렸지만 90년도에 들었던 그 부흥사 그분들의 설교, 죄의 그 아주 인간에게 본연의 것을 건드려서 살고 싶지 않게 하는 그, 그러나 강력한 말씀이 있어서 막 심령이 쪼개지는 그 놀라운 선포가 저는 너무 그리워요. 저는 그걸 또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임의대로 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때가 있어서 놀라운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정말 지금부터 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것이 회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흥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한국교회의 정결함이 있었죠. 정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자정 능력이 상실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회개해서 돌이켜서 누가 한다기보다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죄에 민감하여서 주님 오늘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사랑하지 못했지요, 용서하지 못했지요, 주님 내가 너무 돈을 밝혔지요, 그렇게 아주 직설적인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 이 세상을 쫓아야 될 이유를 내 나도 모르게 쌓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에 쌓는 것이니까. 마음의 양심에 화가 맞아서 막 나도 모르게 이 결국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눈에 한번 마음을 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적지 말고 누가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묵상집을 하다가 적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적을 때 정말 적기 싫거든요.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불에 한번 태워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적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이 아직 멀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한데 여러분 죄를 가리려고 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죠 지금. 그렇죠? 안 됩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뭐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아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린다고. 하나님이 덮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보혈의 피로 덮여지는 민족,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이끄시며 감싸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민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결단코 축복을 받아내어야만은 저 여러분 되어서 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인자하시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깨달아 돌이키는 그러한 민족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결단코 받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와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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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